조수진, 이 사람을 민생 119 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의 대안 중 하나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와 관련해 쌀 문제를 해결할 민생 119 차원의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예. 제가 이제 KBS에만 처음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생산적인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령 예.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예.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생일에서 위원장께서 한 공기 다 먹기 그런 게 논의가 됐다고 양곡관리 대체 적절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발언의 맥락 그리고 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의적 보도를 보시나요? 지금 저희 밥 한 공기 논란 관련해서? 제가 악의적 보도라기보다 네. 사실관계를 잘 따져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전화했을 때는 저한테는 악의적 보도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어요. 이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밥을 안 먹는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 밥이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자고 하면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연도별 밥 공기 크기 사진을 올리면서 1940년대 밥 공기 크기로 가면 해결되지 않겠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진짜 정말입니까? KBS에 최초로 자기가 언급한다면서 한 이야기가 쌀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구상하고 밥 한 공기 다 먹기 예, 예, 밥 한 공기 다 먹기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에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